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소프라노 이혜원의 가곡 이야기 주인장 이혜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구독자가 7,000명이 넘었어요. 이혜원을 좋아하시는 7,000분의 구독자님께 와, 감사 인사. 구독하는 거 사실 되게 귀찮은 일인데 그 귀찮은 일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구독하신 거 후회하시지 않게 재밌는 영상 또 좋은 영상을 많이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저번에 이어서 우리가 11월 4일 날 우리가 콘서트를 했었습니다. 11월? 그죠? 11월 4일에 중간에 팬사인회도 하고, 그죠? 어쨌든 굉장한 챌린지였었고, 그만큼 또 좋은 공연을 이제 했는데, 공연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후기를 한번 해보자면. 너무 좋았어요. 뭐지? 아예 이렇게 팬사인회 시간을 만들어서 한건또 되게 오랜만이었는데, 집 가면 그 써주신 편지들 다 정말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집에 다 있거든요? 잘 넣어놨는데. 그러니까 구독이랑 마찬가지로 편지도, 저 편지도 잘안 써요. 귀찮아서. 근데 그거 다 쓰셔가지고 선물이랑 막 들고 오신 거 보고 엄청 감동받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냥.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은 뭐 들어서 좋고, 저는 그 들으면서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좋고. 1부 때 어떤 마음으로 노래를 했는지, 그 2부 때 어떤 노래를 했었는지. 사실 첫 공연이 저녁 공연보단 더 떨렸던 것 같고, 그냥 근데 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두 번의 공연이지만 두번다 같은 정도의 무게의 감동을 가지고 가고 싶었고, 왜냐면 관객은 다르니까. 낮이었는데 밤이 더 좋았대, 아니면 밤이었는데 낮이 더 좋았대, 이런 소리 또 듣기 싫어서 되게 집중해서 그냥 불렀던 것 하면서 위기는 없었어요, 공연 중에? 있었죠? 늘 위기였어요. 네, 늘 위기였어요. 근데 뭐 집에 가시라고 할수 없잖아요. 그럼 은퇴해야 되니까. 실수나 뭐 그런 거 없이. 실수 안 했나? 했을걸요? 헐. 우리가 이제 오랜만에 이제 공연도 이제 마쳤으니까 소통을 해야 되는 이제 시간이 왔습니다. 유저 TQ1HS님께서 써주셨는데요. 아름다운 우리 가곡을 열심히 알려주시고 온 마음 다해 노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혜원님은 사랑입니다. 네. 댓글 써주신 당신도 사랑입니다. 오글거려. 꿈길에 달린 외국인 분께서 달아주신 댓글인데요. 하야코우? 아, 일본어를 읽을 수가 없어. 해석한 것을. 이혜원 짱응, 사랑. 혜원 짱 사랑. 혜원짱은 사랑. 사랑입니다. 일본 댓글 저본적 없는 것 같은데. 워아이니. 와인이가 일본 말이야. 중국. 아이시테루. 일본 팬이 회원님은 사랑이라고 하니까 중국말로 지금 아이시테루요.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일본 분께 무슨 실례예요? 스미마셍. 당황스럽네. 스미마셍. 아이시데르요. 아이시데르요. 일본 분이. 꿀팁 영상에 올려주셨는데요. Why are you so bright? It's the complete opposite of when you sing. 왜 이렇게 밝아요? 노래할 때랑 정반대예요. This is me. 저는 좀 평소에 밝은 편입니다. 네. 아침에 자고 일어나도 이래요. 엄마한테. 굿모닝 이렇게 인사 잘안 합니다. 하이. 엄마도 그러세요? 엄마도 이래요. 이래요가 아니고 엄마도 그러세요. 제가 옛날에 한번 장례식장에서 엄청 크게 웃은 적이 있어서 엄마한테 많이 맞았는데, 그러니까 엄마 쪽에 좀 나이 연세가 있으신 누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도 가고 엄마도 가고 이모도 가고 할머니도 가고 그러니까 할머니의 동생이 하나도 갔는데 들어갔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엄마의 엄마한테 주름 그어놓으면 할머니고. 그래서 와 유전자가 이렇게 무섭구나. 그래서 엄마한테 혼났어요 그때. 장례식에서 그렇게 웃으면 쓰겠냐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 어머니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다음은 에? 중국어예요 이거? 잔향에 달린 댓글인데요. 이거 선생님 노래가 너무 좋아요. 시에시에 고마워요. 근데 유튜브 중국에서 안 되지 않나? 우회하셨나? 어쨌든 중국까지 이제 널리 널리 중국에 그 중국 틱톡에서 회원님의 영상이 꽤나 인기가 있다라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저도 몇 번 그 중국 친구들이 캡처해서 보내줘가지고 봤는데 누가 운영하는지 모르겠지만 땡큐. 그 불펌인데 땡큐예요. 불펌이나 펌이나 뭐 나를 알려주는 거니까 그 뭐 땡큐 고마워요. 그거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전곡 듣기에 또 남겨주셨는데요. 뉴질랜드에서 잘 듣고 있습니다. 한국적인 게 가장 멋진 것 같아요. 어려운 곡을 너무 평안하시고 절제된 아름다움이 감동으로 여운을 줍니다. 한국 생각도 많이 나고요. 가끔 매장에서도 틀어놓습니다. 밀라노에 있을 때를 추억하며. 되게 여기저기 많이 다니시는 분인가 봐요. 밀라노에 있을 때도 있고 지금은 또 뉴질랜드에 계시고. 뭔가 한국이 엄청 그리우실 것 같은데 제 노래를 들으며 그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조금은 달래지시기를 바라봅니다. 꿈기에 계속 달린 댓글인데요. 론니 코스모스. 후배들을 위해 유학 시절 동안 어떤 성장이 있었는지 알려주세요. 일단 생각이라는 거를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좀 되게 생각이 없는 사람인데 생각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런데 유학 가면 이제 뭐 말할 사람도 많이 없고 집에 혼자 있는 시간도 많고 왔다 갔다 할 때도 괜히 센치해지고 막 그럴 때가 되게 많았는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좀 성장을 했던 것 같아요. 나는 뭘 좋아하고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해야 되고 그냥 나의 목표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이제 공부했던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그냥 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는 시간이었고 그러면서 또 성장했다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모든 일에 더 잘 대처하고 또 잘 적응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유학을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너무너무 추천하고 싶고 먼 곳이든 가까운 곳이든 기회가 허락된다면 저는 가는 걸 너무 추천합니다. 그래서 그냥 나를 더 돌아보고 알게 되는 시간이었다. 그걸로도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발판과 계기가 된다. 음악적인 것보다도 그런 거? 음악적인 거는 너무 당연한 거고 왜냐면 음악을 공부하러 간 거니까 이제 그들의 정말 그들의 문화 속에서 아 이런 날씨였을까? 아니면 뭐 이런 느낌이었을까? 뭐 거긴 사실 나무도 다르고 뭐 공기도 다르고 그 다음에 집에 생김새도 다르고 밖에 나가면 또 사람들 생긴 것도 다르고 그냥 그 속에 약간 저는 좀 꿈 같은 시간이었어요. 거기 약간 던져진 느낌. 그래서 좀 가상세계에 간 것 같은 느낌?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유학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좋았다고 하는 사람 있고 중간이라고 하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좋았다 또는 싫었다인데 저는 그래도 좋았어요. 물론 힘들었거든요. 저는 이사도 6개월 동안 4번인가 5번을 했고 되게 힘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도 좋았던 게 더 많아요. 머리 염색했네요. 공연 끝나자마자 머리 염색하셨어요. 머리에 뭔가를 하고 싶었는데 너무 짧아서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뭘 할 수 있을까 이 머리에다가 염색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머리를 짧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머리 감기 귀찮아서. 여성분들은 공감하실걸요? 말리는 게 얼마나 귀찮아요 여러분 그쵸? 샴푸도 확실히 덜 써요 머리 자르면.
반으로 줍니다. 그리고 계속 그래서 짧은 머리를 앞으로 유지하세요. 아 이제 좀 기를 건 근데 이거 장담을 못 하겠어요 제가. 저도 저를 몰라서 자르지 않을까 또? 염색은 마음에 드세요? 염색 마음에 들어요. 어때요? 소통. 넘어갈까요? 모니저에 달아주셨어요. 안녕하세요. 클래식이나 성악이랑 전혀 관련 없는 그저 팬인 사람입니다. 이혜원 소프라노님이 찬조 공연으로 우연히 노래하는 걸 보게 되었고 그 이후로 영상 찾아보면서 한국 가곡에 대한 매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저 같은 일반인 친구도 콘서트 함께 데려갔는데 아주 잘 듣고 왔다고 처음인데도 팬싸에서 친근하게 대해주시고 덕통 이거 덕통 사고라고 하는구나 덕통 사고 당하고 왔더라고요. 좋은 음악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곡이 연인데 이번 콘서트에서 초반 첼로부터 실시간으로 라이브로 앞에서 불러주시는데 눈물이 날 정도로 벅차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많이 힘든 시기였는데 위로받고 가요. 사랑해요. 아유, 친구분을 같이 데리고 와주셔서 제가 더 감사하고 또 줄 서가지고 사인도 받아가셨는 거잖아요. 네, 기다려주셔서 감사하고 연도 진짜 처음 들었을 때부터 너무 좋은 가곡이었고 첼로 원래 그게 첼로인가요? 바이올린이죠. 나는 첼로가 더 좋은 것 같아. 뭔가 소프라노한테는 첼로가 더 좀 어울리는 것 같은데 너무 감사합니다. 공연 때 특히 일부 때 우시는 분이 엄청 많으셨죠. 많았어요. 일부 때는 얼마나 집중을 하시는지 회원님이 멘트를 하지 않으시면 박수도 안 칠 정도로 그냥 집중이 되고 훌쩍거리는 소리밖에 안 나고 그랬었는데 무대에서는 그런 게 보이셨어요 혹시? 안 보였어요. 하나도 안 보였어요. 네. 시꺼했어요 그냥? 네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근데 뭔가 같이 가고 있다는 느낌은 들었던 것 같아요. 뭔가 나 혼자 걸어가고 있진 않다. 그거를 봐주시는 분들과 공감해주는 사람들이 내 앞에 있구나. 많이 울고 많이 울고 받으시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았어요. 한숨에 달아주셨어요. 공연 때 눈물 났어요. 진짜 천국에 갔다 온 기분이었어요. 진짜 실제로 듣는 거 진짜 달라요. 소름 돋고 다른 분들도 느끼셨겠지만 완전 쫑쫑쫑이었어요. 시간 부족해서 사인은 못 받았지만 다음 공연 때는 더 가까이 볼래요. 예매를 좀 일찍 하셔서 다음에는 제 콧구멍까지 보이는 자리에 앉으시길 기원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에 달아주셨어요. 듣는데 눈물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도 울리세요 사람들을 너무 그 기뻐요. 어? 노래 듣고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는 우는 게 되게 나쁜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긍정적일 수 있는 이유는 잘 울어서인 것 같아요. TV 보다가도 울고 뭐 노래하다가도 울고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 감정을 털어내니까 기쁨이 더 잘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울었다고 하는 글들 보면 되게 좋아요. 울 힘이 있는 거고 울고 나면 기분은 좋아지니까 좋습니다. 많이 우세요. 울고 싶으면 우리나라 전 국민이 다 우는 그날까지 우리나라 전 국민이 다 우는 그날까지 혜원님 성악 공부하면서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혜원님 곡 듣고 위로받는데 이번 앵콜곡은 정말 성악을 떠나서 제 삶 자체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곡이어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어요. 항상 노래로 위로받고 혜원님에 감탄합니다. 그러니까 곡발이 좋았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런 게 있는 거 아세요? 제가 아무리 노래를 잘 불러도 그 곡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 감동이 객석까지 가는 게 좀 힘들어요. 근데 한숨은 일단 원곡이 너무 좋고 편곡은 더 좋았고 그리고 이게 사람이 좋아하면 그게 드러나잖아요. 근데 제가 그 노래를 부르면서도 위로 받았기 때문에 그게 전해진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곡 모르는 남편과 가곡 좋아하는 엄마와 함께 한 첫 공연 나들이었는데 너무 감동받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많이 울었네요. 떠올렸다. 앵콜곡 한숨도 너무 좋았습니다. 유튜브로만 보고 듣다가 실제 가서 혜원님 성량에 놀랐고 2층 끝에서 봤는데 꽉 찬 객석 보고 두 번 놀랐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그리고 문제원 피아니스트님 반주도 정말 눈물 날 정도로 좋았네요. 제가 진짜 피아노 너무 잘 치는 것 같아요. 미친 것 같아요.
진짜 지하철 타고 가면서 혼자 막, 아, 이제 이러거든요, 제가. 에? 와, 이러는데 진짜 피아노라는 그 악기를 너무 잘, 너무 진짜 너무 잘 다루시는 것 같아요. 두 분의 호흡이 너무 좋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랬겠지만 저에게 꼭 필요한 위로였습니다.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순간이라고 느껴질 만큼 힘든 시간이지만 다시 살아갈 힘이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제 하루는 저에게 오롯이 행복과 감동과 위로만 있던 하루였습니다. 오늘 약간 말 예쁘게 하기 대회에 나오신 참가자분들 댓글을 읽는 기분인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딱 감사하다고만 하겠습니다. 뭔가 이 감동을 네, 쏟고 싶지 않네요. H님께서 써주셨어요. 우리 아빠가 혜원님 콤보고 노래 천재래요. 역시 보는 눈은 똑같아요. 아이고, 노래 천재. 기분 좋은 귀여운 별명이네요. 공연의 여운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관객 한 분 한 분 소중히 노래를 너무 사랑하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노래 진짜 사랑하고요. 가끔 싫어도 하는데 싫어하니까 또 더 사랑하게 되는 것 같고요. 또 노래를 하는데 그런 나를 사랑해주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진짜 더 행복한 것 같습니다. 혼자 노래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느린 아이에 달아주셨어요. 저도 눈물이 너무 많아요. 어제 혜원님의 리사이틀에서 너무 많이 울었네요. 잊지 못할 선물 같은 시간 감사해요. 맞아요. 우리 모두에겐 위로가 필요해요. 저희도 혜원님 응원하고 위로가 필요할 때 언제든 위로해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위로의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저도 우울할 때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어제 처음으로 혜원님 대면했어요. 2-3년 영상으로만 뵙다가요. 영상으로 보다가 가끔 못 알아보시는 분이 잘 알아보셨죠? 2-3년 영상으로만 뵙다가요. 예상은 했지만 정말 2시간 동안 천국에 다녀온 것만 같았습니다. 아름다운 소리, 파워풀한 성량, 테크닉, 섬세한 표현력, 뭐 하나 빠지는 것 없이 완벽한 연주였어요. 예쁜 목소리 잘 보존해 주시고 깊은 감동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크, 감사합니다. 제가 몸무게가 좀 고무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한국에 6월 달에 왔으니까 그때보다 또 좀 살이 또 무게가 달라요. 그래서 못 알아보실까 봐. 요즘에는 염색을 했고요. 네, 단발머리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에 써주셨어요. 언니, 오늘 정말 대박이었어요. 자꾸 울컥하게 되더라고요. 흑흑. 언니 완전 실물파. 그래? 완전 쿨톤. 쿨톤인가? 제가 아직 쿨톤인지 웜톤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제가 그 전문으로 혹시 하는 분이 계시다면 어떤 근거로 제가 웜톤 또는 쿨톤인지 남겨주시면 제가 그 댓글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집에 있는 옷장을 한번 싹 갈아엎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이렇게 우는 분이 많은데요. 이혜원 씨 노래 듣고 3시간 동안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난날 삶의 과정도 돌아보고 지금 저의 모습도 가깝게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한숨에 붙은 댓글입니다. 혜원님 가요 많이 불러주세요. 제가 많이 부르고 싶은데 이게 창법이 또 다르고 제가 성악, 그래도 성악 전공자잖아요. 그래서 부르는데 좀 은사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가끔 잊혀질 때쯤 또 그런 커버를 하나 두 개씩 할 거예요. 한숨을 그때 골랐었던 이유? 이제 관객의 그 성격이 좀 다른 것 같거든요. 오페라 싱어일 때는 물론 그걸로 위로를 얻고 이런 사람들도 정말 많지만 한국 가곡은 더 그 비중이 큰 것 같아요. 진짜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듣는 것 같은데 그래서 위로라는 그 키워드를 생각하다 보니까 한숨이란 노래가 너무 딱 맞았어요. 그리고 앵콜 우리 사실 되게 고민했잖아요. 근데 그 고민하던 와중에 대구에서 그 편곡한 선생님이랑 같이 연주를 하게 됐어요. 예, 그러면서 진짜 우연히 듣게 됐는데
너무 편곡을 정말 잘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는 앵콜도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거든요. 내가 첫 곡부터 끝곡까지 하고 다시 들어와서 이 노래를 불렀을 때 어떤 느낌일까? 어떤 반응일까? 어떤 좀 분위기의 색깔일까? 근데 딱 그런 걸 생각했을 때 뭔가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았어가지고 너무 좋았어. 노래를 진짜 편곡을 잘 해주셨어. 2년에 달아주셨어요. 단발 앞머리 내리신 거 너무 상콤해요. 노래야 최고지요. 노래로 이어진 우리의 2년 영원히 10만 가자! 홍보 많이 해주시고요. 10만 갈 수 있을까? 당연하지. 왜 이렇게 꿈이 작아요? 10만이 뭐야? 100만 가야지. 꿈... 지금 7천 명도 엄청 많은 것 같아. 100만 가자! 100만 가자! 100만 가자!